네, 안녕하세요. 니비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 아스트로니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2019년 2월 11일입니다. 지금 아스트로니어 엔딩을 위해서 지금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벽을 걸어간 남자. 천장도 걷는다. 자, 우주로 가자. 도착했다. 저 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자, 이걸 다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더 설치했고, 별채였고, 하나 더 설치했고, 그것도 별채였고, 마지막 하나 설치. 딱히 근데 별 차이 없는데? 아,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행성별로 가져오는 건가? 잠시만. 무늬가 다 달라. 아, 진짜 씨. 멍청인가? 행성별로 알맞는 무늬가 있는 거야. 아, 멍청했다. 그러면 이걸 보려면은 모든 행성에 이걸 다 뚫어야 된다는 거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엔딩을 봤다고? 이거 어떻게 엔딩을 봐? 이 모든 행성을 다 돌아야 된다고? 너무 대단한데? 아이고. 내 행성 어딨어? 대산이야. 와, 그만 진짜 컨텐츠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거 진짜. 와, 할거 진짜 많다 보네. 막막한데 근데 너무 막막한데? 그거 언제 나가지? 이 행성들을? 와. 일단 다른 행성으로 갈 준비는 해놓읍시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른 행성에도 이 정도의 이제 또 전력을 충전할 만한, 그건 어떻게 준비하냐? 말이 안 되는데. 이 쓸모없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지? 쓸데없이 이것만 잔뜩 만들었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었어. 에, 진짜. 아, 어떻게 해야 하나.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소경 가지고 이거 포장 몇개 중요한 아이템 것들 좀 포장해 가지고 다른 행성을 갑시다. 또 흑연 겁나 싸. 여기도 진짜 시세가 지멋대로야. 오케이, 포장기. 예, 포장하자. 흑염도 도착했고.
자, 일단 얘를 준비됐고, 그 다음에 가져갈 거. 얘 하나만 싸들고 가자. 이사 가자, 이사. 다른 행성에서도 잘 살려면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놔야지. 원심불리기 하나 챙겼으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할 건 없는데. 아, 뭐, 나 제일 중요한 것들 안 챙겼다. 전기, 전기. 쟤네들. 저 진짜 널 해버리면 어떡하냐. 씨, 진짜. 아이고, 아까운 포장기만 날려. 그렇게 아깝진 않다만. 가서도 전기를 이제 꾸준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프린터. 일단은 얘를 다 넘겨. 여기서 전기를 발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야, 아직 안 돌아왔어?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이사짐 센터. 아까 저기에 한개더 추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얘는 그거 만들 거예요. 그 유도 표지. 뭘또 챙겨갈까? 풍력 발전기는 거기서 만들면 되니까. 영광로 하나만 가져가자.
어차피 여기서 두 개 있어봤자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어. 어우, 점프. 됐다, 이제 얘만 채우면 된다. 당장 가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실어놓고, 얘를 실어. 그래, 가동하지 마. 당장 갔을 때 전기가 필요하니까. 자, 남은 걸로는 이제 한동안 이 행성을 안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재기불능이 되든가 말든가 딱히 상관없어. 하나는 태양열 하나만 가져가자. 태양열 하나 어리면 차량이 있을 텐데. 오케이. 내 차 한 대 어딨지 지금? 나 마지막으로 차를 주차를 어디다 해놨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양열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얘 하나 챙기고 나머지 하나 어렸어. 여깄다. 유리와 구리구나. 당장 가서도 바로 전기가 생산이 되어야 되니까 풍력 여러 개와 태양열 하나로 일단 초반 전기를 책임져야 돼. 어? 조금 더 만들어도 되겠는데? 태양열 거긴 태양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딜 가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 거래 플랫폼도 가져가면 좋은데. 아니, 가져가면 좋은 데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라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데. 뭐야 얘. 종이 연극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제일 중요한 건 거래야. 거래랑 그거 뭐냐 이거 그 원심 빌딩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테더 좀 챙기고 주변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통 하나만 챙기자. 그리고 이제 이 행성을 뜨는 거야. 원래 있던 행성으로 갈까? 아니다, 건물은 또 거기 탐사하는 맛이 안 살아. 나 아직 한 번도 안 간 데 가자. 그래, 그래야 재밌지. 발사. 집이 두 채가 된다고요? 아니, 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이름 툰드라. 지금 이름 뭐지? 글라시오. 어, 툰드라 행성이라고 나오긴 하는구나. 티타나이트와 어, 여긴 철이 많군요. 매우 낮은 태양과 매우 높은 바람. 난이도 어려움. 어렵기는 무슨. 간다. 어려운 것부터 진행한다. 오, 행성을 뚫고 들어간다. 이 버그도 아직도 안 고쳐졌네, 씨. 이번에도 빗기둥 주변에서 살아봅시다. 저기 빗기둥 저기 보이네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야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편해. 그럼 여기는 왜 착지할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냐? 뭐야? 착지할 수 있는 데가 안 보여.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일단 얘 여기 있는데 착지할 데가 안 보이는데? 어디다 착지하라는 거야? 어?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어? 여기 하나 있다. 잠시만 영상 아씨 잠시만
빅기동이 어디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너무 힘든데? 어? 아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다. 저기로 갑시다. 지금 저기 여기 무슨 이 행성은 착지할 데가 하나밖에 없네. 자, 빅기둥이 가까이 보이나? 오, 가까이 보인다. 오케이. 하... 얼음처럼 차가운. 뭐야 얘는? 아, 연구물이잖아.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주도 안에서 타가지고 끝나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